냄새가 납니다. 전형적인 부촌의 냄새. 와, 담장이 진짜 높네요. 이쯤 되면 회장님 땡단지 인정. 아이고,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성공한 회장님들은 다 어디 모여 살까요? 아마 유기언저리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분당의 압구정이라 불리는 구미동. 분당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단독 마을인데요. 마치 지난번 평창동을 연상케 하는 고급 단독 전시장입니다. 보시면 아, 나도 저기서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 절로 드실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을 지나오면 요런 작은 언덕이 하나 보이는데요. 요 옆에 건물 이름이 바로 서울 시니어 타워. 동네 초입부터 친절하게 마을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빌라 단지라는 이정표를 따라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길 따라 오래된 저층 빌라들이 보이는데요. 어라, 어제 흔하게 보던 것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생김새는 모두 단독 스타일이고요. 크기도 제법 큽니다. 아, 예전에 아파트 대안으로 한때 유행한 고급 빌라 또는 고급 타운하우스, 그 비슷한 양식이 아닐까 싶네요.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드디어 마침내 단독스러운 형태가 눈에 띄는군요. 척 봐도 대형, 고급, 럭셔리라는 단어부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중간에 보행자 도로도 상당히 크고요. 이쪽에 이건 아, 타운하우스로군요. 요즘은 대부분 가성비로 심플하게 짓곤 하는데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은 또 처음이네요. 점점 더 부촌의 이미지가 뚜렷해지죠. 아파트의 대형 평형이 있다면 단독에도 그와 비슷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크고 화려한 전통적인 단독들, 여기서 실컷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답사 영상을 만드는 데는 요런 목적도 있습니다. 에? 갑자기 무슨 목적? 꼭 굳이 여기 들어와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양한 집들 찬찬히 둘러보시고 나중에 한참 뒤에 본인 집 건축할 때 참고하라, 그 뜻. 언제나 그렇듯 이 마을에도 고유한 건축 패턴 있습니다. 일단 필지 사이즈가 기본 100평 이상이고요. 담장이 하나같이 다 높네요. 또 조경이든 뭐든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안을 결코 볼 수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가끔 출퇴근 시간 겹칠 때 빼곤 이웃과 거의 마주칠 일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단독 프라이버시에 최적화된 회장님 댁단지 인정! 골목은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사람 심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괜찮겠지 싶은 건가요? 양 사이드로 거의 간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네요. 아쉽게도 빈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저 위로 송전탑들이 보이죠? 불국산 자락을 따라서 길게 펼쳐져 있는데요. 저기만 넘어가면 바로 용인입니다. 아, 요쪽은 도로가 막혔다는데요. 더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자칫하다 동네 비싼 차 긁겠습니다. 약 나오죠? 그나저나 이렇게 커다란 담벼락이 전부 다 집 한 채야. 에헤이, 설마요. 요런 건 전부 대형 타운하우스인데요. 밖에선 보이지 않지만 요 안에 몇 세대가 들어가 함께 사는 형태죠. 마을의 가장 끝쪽입니다. 여기도 개성 있는 집들 참 많죠. 확실히 마당보다는 차량을, 정원보다는 차고지를 더 우선한 건축 스타일. 취향 저격이라고요. 영상 천천히 돌려보세요. 어라, 갑자기 웬 주차장? 아, 저쪽에 상가들이 보이네요. 공용주차장 같습니다. 가게 수에 비해 차들이 꽤 많군요. 장사가 제법 되나 봅니다. 이제 우리도 살살 내려볼까요? 함께 본격적인 도보 여행 출발해보시죠. 냄새가 납니다. 전형적인 부촌의 냄새. 야, 어딜 봐도 다 그림 같은 멋진 집들이죠? 이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다 이렇게 써있네요. 양쪽 옆에 엄청나게 긴 높은 담장 사이로 이렇게 큰 널찍한 보행자 도로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끼가 나 있고요. 쭉 올라가면 와, 담장이 진짜 높네요. 중간에 이렇게 배수로가 있어서 물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지금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작게. 우리 마을 뒤쪽에 있는 산은 불곡산인데요. 지금 이쪽으로 차량은 들어올 수 없도록 저렇게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요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생태 탐험로, 그러니까 등산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꺾어지니까 저런 식으로 등산로가 또 보입니다. 등산로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운동기구도 새 걸로 잘 갖다 놨고요. 요 길 따라 쭉 이어지면 산책로가 이어져 있는 것 같죠? 이쪽에는
우물이 있네요. 아주 먹어도 되나요? 약수 같은데요. 먹기는 좀 그렇네요. 네. 길 끝에는 이렇게 T자형으로, 작은 T자형으로 막다른 골목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들 집마다 이렇게 차고지가 상당히 크게 뽑혀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상에 나와 있는 차들 역시 무시할 수 없이 많습니다. 어이구야, 저 아래는 꽤 단차이가 나네요. 지금 우리 마을 주변은 아파트도 있지만 이렇게 저층 빌라, 타운하우스들로 빼곡히 덮여 있습니다. 공원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골 외곽 도시 느낌이 물씬 나는 한적한 모습이죠. 이 마을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이렇게 큰 2차선 도로가 있고요. 저쪽에 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 한 달 후 치료, 이 동네 연령대를 얼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탐앤탐수도 있고요. 뭐 스크린 골프장, 저쪽엔 산후조리원, 이쪽에는 또 이렇게 무슨 공사를 또 하고 있네요.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을 자체 향은 비록 남향이지만 이쪽과 이쪽에 불곡산이 바로 붙어있어 볕은 그닥 좋지 못합니다. 아, 그래서 유독 마당이 좁아 보였던 걸까요? 하지만 도로는 역시 분당 이름값 합니다. 반듯반듯 시원시원. 그래서 시내와의 접근성 상당히 쾌적한데요. 가까운 오리역 상권까지는 차로 불과 7분, 2.2km. 이쪽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다 있으니까요. 따로 부족한 게 없어 보이죠. 병원은 아까 오면서 본 서울대병원, 그냥 동네 개인 병원처럼 이용하시면 될 듯한데요. 잠깐만요. 아니 고작 이 정도로 회장님께서 여길 들어오실까? 뭔가 좀 허전한데? 아하, 여기 있네요. 시니어분들의 인기 만점 인프라. 잘 정비된 탄천과 수변 공원들. 아까 보신 불곡산 등산로와 함께 묶어놓고 보면 주변이 온통 예쁜 녹지로 뺑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때요? 이쯤 되면 여기서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혹시 제대로 된 실버타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곽 큰 한 요양원 말고요. 진짜 제대로 정비된 주거단지 말이죠. 여기 분당 구미동, 마을주택 어디에서도 실버, 시니어라는 입간판은 보지 못했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살기 딱 좋은 맞춤형 동네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시내와 너무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큰 병원 가깝지, 널찍한 단독 형태지, 주변이 온통 숲이지, 솔직히 어르신들께 이만한 자리 또 있을까 싶을 정도네요. 그래서였을까요? 마을 내부는 상당히 조용했고요. 가끔 반려견 소리들만 정적을 깨더군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